안녕하세요. 디플러스 기아탑 킹겐 황성훈이라고 합니다. 일단 저번 경기에 KT한테 아쉽게 져서 되게 아쉬웠는데 오늘로써 다시 한번 반등할 수 있어서 굉장히 기분 좋은 것 같고 다음 경기도 자신감 얻어가는 것 같습니다. 자신감을 가장 많이 얻은 것 같고 물론 이때 동안 자신감이 없었다라는 의미가 아니고 앞으로 경기를 임하는 데 있어서 좀더 자신감 있게 할수 있는 그런 좀 저희가 하고 싶은 플레이 마음껏 발휘할 수 있었던 그런 경기였던 것 같아요. 예를 들어서 단면적으로 봤을 때 이제 쇼메이커 선수의 카사딘 픽이라든지 이제 그런 흔하지 않은 픽으로 펜타킬 한 그런 부분도 굉장히 크다고 생각을 하고 뭔가 한타 포지션 같은 경우에서 다들 깔끔하게 계획대로 잘 수행해냈다고 생각해서 그 부분에서 자신감을 많이 얻어가는 것 같습니다. 일단 딱 제가 갈수 있는 팀의 멤버와 그리고 상황을 조합해봤을 때 제가 가장 잘할 수 있을 것 같은 팀으로 결정을 하게 됐습니다. 일단 쇼메이커 선수가 굉장히 희생적인 플레이를 많이 잘하는 선수라고 생각을 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라인전도 정말 최대치로 해주는 그런 엄청 잘하는 선수라고 생각을 해서 제가 게임하기 좀더 편할 거라고 생각했던 게 가장 큰 요소였던 것 같아요. 우선 D플러스 기아를 선택하기 전에 루시스드 선수랑 같이 한다는 거에 있어서도 굉장히 큰 의미가 뒀었던 이유가 일단 페이지 선수라는 사례가 있었고 그리고 그런 정말 CL에서 하이엔드의 퍼포먼스를 보여준 그런 선수들은 사실 LCK에서 못할 확률이 더 적다고 생각을 했었기 때문에 분명히 잘할 것이다 라고 생각을 했고 그래서 기대를 많이 했었는데 제 기대만큼 잘하는 것 같아서 앞으로가 더 기대되는 것 같습니다. 사실 걱정을 많이 했었어요. 제가 팀을 옮겨 다닐 때 항상 제가 친하게 기존에 지냈던 선수랑 옮겨 다녔던 경우가 대부분이었는데 뭔가 홀로서기 하는 느낌도 들었고 다들 좀 낯을 가리면 어떻게 잘 다가가지? 이런 걱정도 했었는데, 걱정과는 다르게 다들 진짜 활발하고 친해지기 좋은 성격이어서, 사실 친해지는데 그렇게 시간이 오래 걸리진 않았고, 지금은 사실 초기지만 초기 같지 않은 유대관계를 좀 가지고 있는 것 같아서 굉장히 만족감이 높은 것 같아요. 굉장히 편안하게 적응하고 있고, 사실 적응을 하려고 노력을 하고 있다기보다는 자연스럽게 녹아들고 있는 느낌이어서, 뭔가 이런 분위기를 형성하는데 감정 소모도 사실 크지 않고 굉장히 즐기면서 생활하고 있는 것 같아요. 사실 지금도 충분히 보여드리고 있다고 생각하는데 사실 저보단 더 개구쟁이인 친구들이 좀 있어서 좀 제가 묻히는 감이 없지 않아 있는 것 같습니다. 사실 그런 농담을 하는 것도 되게 저희가 가장 친하게 지내고 있는 그런 농담 쪽 요소니까 그렇게 편하게 좀 말을 주고받을 수 있는 그런 분위기를 보여주는 워딩이 아니었나, 이렇게 생각합니다. 저도 사실 메타가 어떻게 될지 모르기 때문에 쇼메이커 선수의 의견에 동의합니다. 한해 재밌게 하는 게 가장 큰 목표인 것 같고, 재밌게 하기 위해서 사실 많은 요소들이 필요하겠지만, 이제 선수들이랑 서로 스트레스 없이 경기 저희가 하고 싶은 거다 하고, 이기든 지든, 그리고 생활적으로도 저희가 즐길 수 있는 부분, 열심히 할수 있는 부분, 다 같이 의기투합해서 열심히 하면서 재밌게 한 해를 보내는 게 가장 큰 목표인 것 같습니다. 좋은 픽이라고 생각을 하고 있고요. 되게 밸런스형 챔피언이라고 생각하고 있어서 어떤 상황에서 나가도 최소 자기의 역할을 수행해 줄수 있는 그런 픽이라고 생각을 해요. 저점이 높고, 이제, 고점이 그래도 한 미들 정도는 되는 되게 저점이 일단 높다는 거여서 제일 메리트가 있는 것 같고, 그래서 저도 준비를 당연히 많이 했는데 아직 못 보여드려가지고 한번 보여드릴 수 있지 않을까 생각하고 있습니다. 오늘로써 농심 잡고 다시 저희가 승기를 잡게 됐는데 가장 중요한 경기는 어떻게 보면 다음 경기라고 생각을 해요. 어떻게 보면 쇼메이커 선수랑 캐니언 선수랑의 그런 스토리라인도 되게 재밌는 요소고, 저희가 좀 좋은 성적을 거두기 위해서도 굉장히 영양가 높은 그런 경기라고 생각을 해서 재밌게 봐주셨으면 좋겠고, 저희도 최선을 다해서 좋은 경기라고 보여드릴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